보시죠. 그러니까 다음 이제 261쪽에 그러니까 네모 4번 그러니까 환지처분인데요. 뭐 양과 1번 의의 보시죠. 땡땡 환지처분이란 시행자가 환지 두 글자 X 하시고요. 실시 쓰시고요. 사업할 때는 실시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죠. 환지계획에 따라가 아니라 실시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그러니까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 대신해서 새로운 토지 표시요. 새로운 토지와 토지에 대한 권리를 교부 표시요. 교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 부족분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 표시요. 금전으로 청산하는 처분을 말한다. 과 그러니까 좀 더 준 게 있죠. 150 줘야 되는데 50 더 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 5천 줘야 되는데 1000 적게 4천을 준 게 있죠. 그런 겁니다. 즉 환지계획 사업이 끝나고 나서 환지계획 정해진 그대로 새 땅 주고 계산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의 33쪽이요. 강의노트 33쪽에 2-23 환지처분 절차가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계획 3개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사업 중간에 환지정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건 이제 별도의 문제이고 사업을 할 때는 멋대로 하고요. 그냥 환지 계획은 아까 보셨듯이 엑셀로 써놓은 그거죠. 그러니까 A한테는 몇 번 땅을 준다. 그건 거고 그러니까 설계도에 어떻게 지을지가 다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설계도에 따라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사업을 하고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그러니까 시행자가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듣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러니까 공법에서 여섯 글자 주민의견 청취 그러니까 두 글자 공남은 마르고 닳도록 나오는 거고요. 그건 얘기할 수준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많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공사 끝 절차로 가야죠. 그러니까 설계도 결정을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국시대가 한 거죠. 2-13에 첫 번째 그러니까 시행자가 공사 완료 시점에 이르러서 공고 공남 의견서 조치하는 절차는 그냥 주민 의견 청취 절차이고 두 번째 칸염 그러니까 지정권자 즉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시도지사 그러니까 대도시시장 지가 시행자면 지가 지한테 검사받을 수는 없죠. 지는 그냥 공사 끝 발표하면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세 번째 칸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사업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아래요. 그러니까 국시대가 아니면 즉 시군구와 공기업 민간 행정청이 아닌 자들은 그러니까 기타 시행자들은 그러니까 이 설계도 두 장 찍어준 국시대한테 검사를 받아야죠. 또 국시대가 내가 두 장 찍은 대로 제대로 했는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그러니까 준공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공사 끝 발표를 한다고요. 여기는 공사 끝 발표하면, 여기는 준공 검사하면 그것과 공사 끝이 똑같은 거죠. 이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난 거죠. 끝났으면 이제 환지계획이 정인대로 넘겨줘야죠. 근데 그로부터 며칠 안에 환지처분을 하라고요. 60일 안에 환지처분을 하는 겁니다. 환지처분이란 게 그러니까 사업은 설계도대로 하는 거고요. 누구누구한테 어디 어디 줄지 다 정해져 있었죠. 어디에 정해져 있었어요? 환지계획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1제곱미터 어긋나도 무효,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다 세칠로 해야 되죠.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겨주게 됩니다.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겨주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요? 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처분은 그러니까 민법에 나오는 사용수익 처분의 그 처분이 아니고요. 재산권의 영향 미치는 관청의 처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용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 그다음에 재산세 납부 명령, 그러니까 납부 부과와 같이 재산권의 영향 미치는 관청의 결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 재산권의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법률 행위,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이 그러니까 환지계 그대로 넘겨줘야죠. 뭐 옛날 그림 따오자고요. 옛날 그림 옛날에 그러니까 A가 여기 101번 땅 그러니까 3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설계도에서 아니 환지계 정해지기를 A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서는 먼저 뭐 번호 아까는 좀 다릅니다만 말 복잡하니까 그냥 1번 땅형 그러니까 A에게다 150에다 50 더 붙여서 새 땅 하나 맞춰주기로 했었죠. 그 땅을 넘겨준다고요. 그래서 환지 처분, 환지 계획대로 넘겨주는 거니까 A에게 새 땅을 주는 거죠. 저 1번 땅, 새 땅을 주는 겁니다. 새 땅 주고 A한테 새 땅을 주고요. 새 땅을 주는 것을 소련말
뭐 품위 있게 그게 품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 하고요? 환지를 교부한다고 하는 거죠. 새 땅 주고 근데 새 땅 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여기가 300 갖고 있었으니까 150 줘야 되는데 50을 지금 더 얹어줬잖아요. 돈 받아내야죠.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 뭐라고요? 청산금 확정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 땅 주고 청산금 이제 주고받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끝난다고요.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A한테 새 땅을 주면 되죠. 새 땅을 줘야 됩니다. A야 와서 새 땅 가져가. 야, 니네들 한 번에 계속 깔끔하게 줘야지 내가 가서 갖고 오냐. 알았어 그러면 새 땅 줄게. 리어카 갖고 가. 리어카에다가 1번 땅 실어서 에? 리어카에 안 실어지나요? 리어카에 안 실어지네요. 그러면 택배회사한테 연락해 주세요. 택배회사 와서 1번 땅 좀 A한테 갖다. 택배회사도 없네요. 안 되네요. 어떻게 넘겨줘요? 새 땅을 어떻게 넘겨줘요? 어떻게 어떻게 넘겨주냐고요. 공고하면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상식과는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접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새 땅을 넘겨주는데 어떻게 넘겨주냐면 공고하면 넘어간다고요. 이런 게 이제 공법인 거죠. 새 땅을 넘겨준다고 발표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넘어가냐고요. 밤 12시에 넘어가는 거죠. 공고한 날 밤 12시가 새 땅 주인이 되는 겁니다. 뭐 밤 12시야 뭐 쉬운 거지만 공고해서 넘겨준다. 그게 어떻게 보면 특별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또 뭔가 전혀 먼 얘기도 아니고요. 개똥이가 이번에 수능시험 봤습니다. 할머니가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와서 할머니가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개똥이 투닥투닥 궁뎅이 투닥투닥 고생 많았어. 어떻게 시험 잘 봤죠? 네 그냥 그런 대로 봤죠. 그러니까 그러면 3월달에 서울대학교 가요? 아닌 거죠. 수능 점수 교육청에서 수능 점수 발표가 있어야 되죠. 개별 통지도 합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입시 절차 발표를 하는 거죠. 그냥 어디 뭐 그러니까 그 삼촌 고등학교 동창이 어느 대학교 뭐 직원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쏙닥쏙닥 가서 그러니까 어디 그 집 그 대학교 앞에서 삼겹살 먹으면서 합격이 돼요? 아닌 거잖아요. 각 학교마다 학교 시험 일정 발표가 되는 거죠. 정해진 날짜에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야 어느 대학교로 갈 수가 있는 거지 지가 잘 봤다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만 고생만 더 하면 11월 달에 그냥 무조건 합격증 나오나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시험 일정 발표를 하죠. 응시원서 내야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험까지 그러니까 있죠. 시험 끝나고서 합격자 발표가 있는 거죠. 발표를 해야 우리가 그러니까 합격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관청에서 발표를 해야 공적인 발표가 있어야 뭔가 진행되는 거는 전혀 뭔 얘기는 아니라고요. 여기는 새 땅을 어떻게 준다고요? 새 땅을 끌어다 줄 수가 없잖아요. 옛날 땅은 다 있었고 거기에 지금 포크레인이 다 들어간 거죠. 포크레인이 좀 싹 밀었고요. 계속 옛날 땅 소유권은 남아있는 겁니다. 환지계 미리 정해놨었죠. 그 다음 포크레인 들어갔고 그 다음 이제 사업 다 끝나서 발표를 하면 환지계 정해진 대로 그 사람들이 새 땅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주인이 된다고요? 밤 12시요. 그러니까 뭐 2월 5일과 2월 6일로 보죠. 그러니까 2월 5일이 있고 그러니까 2월 6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5일. 그러니까 근데 공고한 때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공고한 때 새 땅 준다. 주인이 된다. 공고 아침 10시요. 10시 3분 27초요. 10시 3분 29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고한 날 행정행위가 있은 날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있은 날 그날 밤 12시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공고한 날 밤 12시는 누구라도는 똑같은 한 시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 12시입니다. 공고일이 끝나는 때 공고일 밤 12시 뭐 24시 밤 12시인 거고요. 그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과 그러니까 포인트는 한 점과 2월 6일 0시는 그러니까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다고 하시면 참 아쉽네요. 다르다고 해야 직접 확인을 해보는데 다르다고는 다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2월 5일 밤 12시와 2월 6일 0시가 다르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2시에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복습들 하시다가 밤 11시 반에 학원에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 반에 모이고요. 누구는 순대볶음, 누구는 치맥, 누구는 또 뭐 파전, 누구는 동동주, 누구는 그러니까 뭐 막걸리 해갖고
밤 12시 반에 모여서, 11시 반에 모여서, 그러니까 2월 5일 밤 11시 반에 다 모였습니다. 시계, 저기 저걸 앞에다 놓고요. 놓고 이제 같이 막 시계를 째려보면서, 먹으면서 시계를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5일 밤 11시 55분, 2월 5일 밤 12시 땡과 2월 6일 0시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같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하고는 그걸 하자고 그랬더니 꼭 몇 번 얘기하고 나면 또 갔대요. 그래서 뭐 한 번도 못 해봤는데 2월 5일 밤 12시와 2월 6일 0시는 똑같은 거잖아요. 같은 겁니다. 그걸 모를까? 이게 뭐예요? 다음 날인 거죠. 다음 날 0시라고 얘기해도 되고 다음 날 0시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다음 날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 밤 12시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니까 이게 짧아 보이면 이것도 길게 빼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공고한 날 밤 12시 공고한 날이 끝나는 때 다음 날 0시 다음 날 그 시점에 획가닥 바뀐다고요. 밤 12시에 뭔가 획가닥 바뀌고 하는 것들은 그건 뭐 또 우리한테도 먼 얘기는 아니죠. 자주 보시는 겁니다. 70년대 영화요. 월하이 공동묘지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동형 묘지가 있다고요. 그냥 잘 있었어요. 바람 불고 달빛 교교하고 밤 12시 땡 치면 어떻게 되고요? 무덤 쩍 갈라지죠.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관 딱 일어나죠. 관 뚜껑 내려오고요. 그러니까 하얀 옷 입은 케첩 아가씨요. 어디서 햄버거 먹다가 그러니까 케첩을 많이 흘린 모양이에요. 케첩 아가씨 또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나와요? 그러지 않잖아요. 전동 스쿠터 있잖아요. 요즘 애들 다 그렇다고 쓱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밤 12시. 그러니까 무덤 딱 바뀌는 거죠. 밤 12시. 신데렐라가 타고 온 마차는 뭐로 바뀌고요? 호박이요. 마부는 뭐로 바뀌고요? 생쥐요. 드레스는 뭐로 바뀌고요? 누더기 바뀌고요. 밤 12시 도망가야죠. 설마 신데렐라 도망가는데 왕자 저쪽에서 딴 데서 술 먹고 있는데 혼자 도망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자가 이제 올 때쯤 돼서 딱 골목길 꺾어질 때 그때 돼서 이제 도망가면서 신발 보이는 데 앞에다가 던져놓고 네, 도망을 가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밤 12시라고요. 밤 12시에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좀 이따 책은 보겠습니다만 밤 12시만 아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밤 12시만 표시하지 않으면 책에 아무 내용도 없어요. 환지계획 정의대로 가져간다고요. 언제요? 밤 12시 어떻게 가져간다고요? 어떻게 넘겨준다고요? 공고하면 넘어가고 언제 가져간다고요? 밤 12시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장이 먼저 동그라미 1, 2, 3, 4는 뭘까? 좀 이따 책... 또 그냥 짚으면 동그라미 1번 새 땅 받는다. 언제요? 밤 12시. 그러니까 굵은 1번 한지교부에 그림에서요. 동그라미 2번 아파트 받는다. 언제요? 밤 12시. 동그라미 3번 공적인 땅 가져간다. 언제요? 밤 12시. 동그라미 4번 넘어갈 게 없어서 꽥 죽는다. 언제요? 밤 12시. 그러니까 청산금 확정되는 거죠. 그 아래 문장이요.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공고일 밤 12시 다음날 0시 환지 공고일 날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밤 12시만 빼면 속이 시원하다고요. 신간이 편하다고요. 그러면 내용이 뭐냐고요. 7번요. 환지는 밤 12시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본다. 얘를 채로 본다. 뭘 봐요. 본다. 간주 의제인 거죠. 똑같다고요. 7번 보시죠. 뭐가 같아요. 모양 다르잖아요. 저기는 101번 1번 여기는 번호도 다르잖아요. 근데 환지 왜 하죠. 지대공 떼하죠.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삐뚤삐뚤한 땅 모양 반듯하게 하려고 집원 어수선하게 되어있는 거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니까 땅 모양 바뀌고 집원 바뀌는 거야. 당연하고 그러면 뭐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소유권 기타 권리가 똑같이 넘어온다는 거죠. 종전 토지에 붙어있었던 그러니까 소유권과 기타 권리가 밤 12시까지 있어 오다가 밤 12시 101번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는 밤 12시에 꽥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 소유권 기타 권리가 어느 땅에 대한 이 1번 땅에 대한 그러니까 소유권 기타 권리로 밤 12시에 그러니까 새로 시작한다는 거죠. 뭐 그러면 없어지고 말고 할 게 아니라 밤 12시에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 기타 권리가 새 토지로 와서 달라붙는 거라고요. 그것을 그러니까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본다. 권리 관계가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얘한테 새 땅만 주고 끝나면 안 되죠. 모두 확정 해야 되고요. 청산금도 확정을 해야죠. 50에 대한 돈입니다. 50에 대한 돈이 청산금인데 보시죠. 그 아래 그 2-24요. A가 300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3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동네에다가 개발계 위치가 결정됐고 설계도 정해졌고 환지계획에서 A한테 이쪽 1번 땅 그러니까 150에다가 50 더 얹어준다. 그래서 200제곱미터 맞춰준다고 정했습니다. 이 50에 대한 돈이 깨끗하게 계산 끝내면 돈 뭐라고요? 청산금이죠. 그러면 50에 대한 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 환지계획 때 계산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계산하지 말라고요. 출판요. 계획 3개를 확정하고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도중에 모래값, 기름값, 철근값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밥은 드시면서 일하셔야죠. 계란값 AI 생기면 계란값 올라갔다가 또 좀 지나면 계란값 떨어졌다가 또 뭐 배추값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름값이요. 그러니까 딱 2주 전에 고속도로 오다 보면 2주 전에 휴게소마다 요즘에 휴게소 앞에 그 기름값 붙여놓은 게 있어요. 1490원. 지난주에는 1500원. 이번주에는 1510원. 기름값 매주 바뀌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나 계산을 하라고요? 사업 끝나고 나서나 계산을 하라고요? 사업 끝나고 나서나 계산을 하라고 계산하라고 며칠을 주고 있어요. 60일을 주고 있잖아요. 사업 끝나고 나서나 계산을 하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너 50제곱미터 더 받기로 했지. 50제곱미터당 50제곱미터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10만원 그래서 500만원 그러니까 내놔라.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당연히 언제일 거고요. 밤 12시에 확정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사업 끝나고 나서나 계산을 하라고요. 밤 12시에 확정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편하잖아요. 편한 꼴 쟤네들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거죠. 이 계산을 또 뭐라고 하고요? 결정이라고 해서 어떻게라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못 살게 하려고 저 난리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결정, 확정, 일상생활에서 무슨 차이예요? 2월 설 연휴 때 쉬어요? 안 쉬어요? 쉬기로 결정돼 있죠. 설 연휴 때 쉬기로 확정돼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고요? 무슨 차이? 아무 차이도 아닌데 저 동그라미들은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좋다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고 있는 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책으로 보시죠. 책 보시면 그러니까 261쪽이요. 261쪽에 네모사본 환지처분 보셨고 그러니까 양괄호 2번 그러니까 환지처분의 절차 방괄호 1, 2, 3은 나중에 보시고 방괄호 4번 환지처분의 공고 그러니까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표시요.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괄호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 표시요. 공사완료 공고가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 표시요. 60일 이내 환지처분을 해야 한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표시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울어진 선 사선 극구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고 표시요. 알리고 기울어진 선 사선 극구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 표시요. 공고해야 된다. 뭐 첫째 줄이요. 사업 끝나 공사 끝 발표가 있으면 60일 안에 환지처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 같다. 뭐 날짜 거리 아니고. 그 다음에요. 그 첫째 줄 끝에요. 환지처분을 하려면 새 땅 주려면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알리고 7번 보시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 A한테 너 여기 101번 땅 갖고 있었는데 이쪽에 1번 땅 150에 50조 얹어서 200제곱미터 맞춰주겠다. 알리고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아요. 환지계획 때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환지계획 때 이미 알고 있던 거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알리고 그렇게 또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에 확정되어 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무 의미 없는 거고 뭐 한다고요? 공고하는 거죠. 번역요. 저런 말 잘 번역해야죠. 첫째 줄 끝에 환지 처분을 하려면 새 땅 주려면 셋째 줄 뭐 하라고요? 알리고는 아무 의미 아까 표시한 거 아니면 시험 아니고요. 표시한 거 아니면 시험 아니고요. 잉크고요. 환지 처분을 하려면 공고한다고 돼 있죠. 알리고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예, 그러니까 가끔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나중인데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줄 긋기도 바쁘시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형광펜 있잖아요. 형광펜 빨주노 조판한보 보난파주 노주발로 이제 문장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들을 막 이제 쭉쭉 치세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을 보면은 책을 보면 나중에는 그러니까 많이 쳐져 있어요. 형광펜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아이고, 그 고생 많으신데, 그냥, 그러니까 어디 물감통에다가, 바켓에다 물감 풀어놓고, 거기다 책을 담갔다 빼면 아주 속이 시원하시겠네. 아무튼 먼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표시한 것만 시험이라고요. 첫 줄 끝에 뭐요? 환지 처분 하려면, 새땅 주려면, 찾았나요? 예. 셋째 줄 뭐 한다고요? 공고한다고요. 알리고는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새 땅 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공고해야 된다고요. 써져 있잖아요. 그렇게 써져 있다고요. 그렇게 써져 있는 걸 그러니까 새 말을 배워 가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소련 말, 새로운 말들을 배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새 땅을 넘겨준다고요? 공고해서 새 땅을 넘겨준다고요. 새 땅 주려면 공고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는 거죠. 그 얘기였습니다. 양과 3번, 반과 1번. 출판요. 책에서 밤 12시 표시하지 마세요. 그거 할 거에는 진짜 바켓에다 물감 풀어놓고 책 담그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밤 12시 지금 어려워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월하의 공동미지 캐차 바가씨한테 다시 보낼 거예요. 밤 12시 아셨죠? 됐어요. 밤 12시 표시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양과를 3번, 반과 1번. 보면 환지기에 정해진 환지는, 표시요. 환지는. 한주는 공부된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표시요.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기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똥걸리는 환치분 공고일 밤 12시 환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 표시요. 소멸한다. 질문 보시죠. 환지기에 정해진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본다. 소유권 기타로 다 넘어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저기에서 ABC를 그렸으니까요. D가 땅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D는 새 땅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요. 그러면 넘어올 게 없죠. 그래서 D의 똥 걸리는 밤 12시에 꽥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반괄 2번은 특별한 예외니까 나중에 보시고, 그러니까 반괄 3번, 그러니까 소유권 저당권의 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그 문장 중에 입체 두 글자를 끼워둬야 돼요. 보면 환지 계획에 따라 갈매기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반과 3번 보면요. 환지계획에 따라 입체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에 환지계획으로 전환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 그죠? 건축물의 일부 와 해당 건축물은 토지의 공유주문을 취득한다, 그죠? 취득한다. 거기까지만요. 뒷내용은 나중에 보시고, 출판요. C가 아파트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C가 땅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C는 여기에 아파트 받기로 했다고요. 씨는 밤 12시에 아파트 주인이 된다. 끝. 그거잖아요. 예.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일 아래요. 반과로 4번. 채비지 보류지의 경우.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소유권 취득 시점 땡땡. 그러니까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그렇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문이 공고된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표시요. 취득한다. 역시 두 문장 나중에 보시고요. 그러니까 공적인 땅이 있었죠. 그러니까 공적인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땅에는 뭐가 있었냐면 보리지에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있죠. 우선요. 전제가 되는 것은 이 지금 환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자 환지 처분. 길게 열 글자 뭐라고요?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겨주는 거라고요. 환지계획대로 넘겨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지계획에 정해진 사람에게 넘겨주는데 그건 아셨고, 이것도 이제 아시죠? 어떻게 넘겨준다고요? 공고로 운지에 넘어간다고요? 밤 12시 그것도 아십니다. 다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보리지 공적인 땅 정해졌습니다. 어떻게요? 공고에서 운지에요? 밤 12시요 가져간다고요. 다 누가요?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다 왜 가져갔어요? 환지계획에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채비지 누가 가져가요? 환지계획에 정해져 있는 사람이. 공공시설 용지 누가 가져가요? 환지계획에 정해져 있는 사람이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세무서는, 그러니까 세무서는 국가기관이에요? 지방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죠. 국세 처리하는 게 세무서고, 국세청 지방사무소가 있고, 지방세는 각, 그러니까 시군구, 그 다음에 시도에서 처리하는 거죠. 세무서 땅은 누가 가져갈 거고요? 국가가 가져갈 거고,
그러니까 시청 땅은 누가 가져갈 거고요? 시가 가져가겠죠. 그럴 거라고요. 화채비지는 누가 가져갈 거고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그런데 사업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냐면, 그러니까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채비지는 누가 가져가기로, 시행자가 정해져 가져가기로 어디에 써져 있으니까, 환지계에게 써져 있으니까 시행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다 누가 가져가느냐면 시행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뭐들라고 또 그걸 써놨어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쓸데없는 짓을 해놓은 거죠. 7번 보시자고요. 국가기관인 세무서 땅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비지는 사업비용을 위한 땅이니까 시행자가 가져간다. 그건 쓸 필요 없다고요. 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환지계에게서 정한 자가 가져간다고요. 얘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동영상, 말도 안 되는 문제집들이요. 동그라미, 제일 아래 밑에서 숫자 줄 동그라미 1번. 채비지는 환지계에게서 정한 자가, 그러니까 밤 12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놓고 X라고 하고 또 호타고 또 X라고 대놓고 있는 그런 문제집이 아직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문제집들이 있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여러분 문제집까지 사서 보시면서 고생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아무튼 내용을 모르면 별 엉망진창인 경우들도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다 환지계에게 정해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빨간 땅 환지계에게 정해져 있으니까 가져간다고요. 언제요? 밤 12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뭐 채비지, 그러니까 불유처분 동그라미 2번 X 하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출판요. 지금 읽었던 게, 그러니까 전부 6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2가지 빼고 나면, 밤 12시 새 땅 가져간다. 밤 12시 아파트 가져간다. 밤 12시 공적인 땅 가져간다. 밤 12시 넘어갈 게 없으니까 꽥 죽는다. 다 끝났어요. 방괄호 5번은 별도의 사항이고, 다음 쪽 와세요. 264쪽에 방괄호 6번 환지 등기가 있습니다. 네, 민법 깊게 하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민법 186조 법률행위 사고팔고 계약에 의한 물권변동도 있고, 187조 법률규정 개발법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죠. 그래서 민법 선생님들한테 꼭, 그러니까 그 민법 187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얘기를 할 때 이 개발법, 토지정비법 얘기하면 좀 공법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니, 민법 선생님들은 이건 별로 쳐주질 않으시더라고.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물권변동은 된 겁니다. 자동방으로 법에 정해진 대로 물권변동은 됐고, 여기가 지땅됐다고요. 아, 팔아먹으려면 등기부는 있어야죠. 등기부는 있어야 됩니다. 방괄호 6번 환지등기. 그러니까 시행자의 촉탁신청 땡땡 시행자는 표시요. 시행자는 환지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 표시요. 공고 후 14일 이내, 관할 등기유세 이를 알리고, 토지건축물에 대한 등기, 표시요.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X 하시고, 자동방으로 물권 변동은 됐고, 처분을 해야 되니까, 처분을 위해서라도 등기는 해야죠. 그러니까 공고한 날부터 며칠 안에 등기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14일 안에 등기를 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런가 봐. 그러니까 네모 5번, 그러니까 청산금여.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상한 얘기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다음 쪽 가세요. 양괄호 4번 청산금 결정.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에, 표시요. 환지 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 표시요.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뒷문장 나중에 보시고, 양괄호 5번 그러니까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부터 다음날에 확정, 표시요. 확정된다. 그걸 글자로 놓고 봐서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고요. 결정과 확정을. 그래서 양괄호 4번 첫째 줄 청산금 환지 처분을 하는데 결정, 결정에다가 크게 기산 쓰시고요. 청산금은 사업 끝나고 환지 처분할 때 계산하라고 며칠을 주고 있으니까요. 60일 주고 있으니까 그때 뭐 하라고요? 계산하라고요. 계산하는 것을 결정이라고 하고, 양괄호 5번 그래서 너 50조금부터 더 받기로 했지. 그래서 10만원씩 500만원 법률적으로 확정되는 건 언제고요? 당연히 밤 12시이죠. 좋습니다. 나머지들은 나중에 보시고, 그러니까 다음 장 와서요. 양괄호 10번 청산금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보면요. 청산금, 표시요.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표시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표시요. 시효로 소멸된다.
그 양괄호 10번 옆에다가 그러니까 세 줄을 쓰시고요. 채권 소멸. 그러니까 민법. 이것이 10년입니다. 행정법은 5년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물론 원칙. 그러니까 원칙이 아닌 예외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은 이러합니다. 달리 보면 그러니까 시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요. 우리가 월급 줘서 일하는 우리들 그러니까 위해서 일하는 머슴들이잖아요. 스스로 머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머슴이라는 표현이 신분제사에 나타나는 것에서 안 좋긴 하지만 아무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요것만 딱 놓고 보면 5년만 지어도 내가 받을 돈 있는데 안 준다고? 띄어먹는다고?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한 사람이 엄청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 개수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행정청 보자고요. 그러니까 세종시청 그러니까 시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은 시 주민들과 머지간하면 뭐 한 30만 되는 시 주민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30만 주민들에게 뭐 줘야 될 것도 있고 받아야 될 것도 있고 특히 받는 건 엄청 많잖아요. 지방세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10년을 다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30만 사람들하고 다 10년을 챙겨야 된다. 그러면은 이 채권 그 소멸시효 이것만 관리하는 공무원만 한 10명을 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관청은 워낙 관청의 대상이 되는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걸 10년까지 하기는 무리라고요. 그래서 봐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공무원을 더 많이 둘 수 없으니까 봐줘서 5년으로 하긴 하지만 또 달리 보면 아직도 그건 남죠. 내가 관청에게 돈을 받을 게 있다고요. 내가 깜빡 놓치면 5년만 지나가 버리면 날라가 버린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날리게 되는 사람으로 보면 그러니까 원통할 노릇이지만 또 이제 워낙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한 거죠. 또 어느 텔레비전에 어느 프로그램인가요?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그러니까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돈을 줘야 될 게 있습니다. 국가가 무슨 잘못을 해서 돈을 줘야 될 게 있다고요. 그러면 국가가 최종적으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우선 첫 번째 확정이 돼야죠. 그다음에 국가 잘못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국민이 너 잘못했으니까 돈을 내놔라 라고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요 잘못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요 청구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국가 잘못이 있는 게 1심, 2심, 3심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제 1심에서 국가 잘못이 확정됐어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얼마였다고요? 10억이면 그러니까 10억의 80% 8억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또 이제 국가 중에서도 그 나는 잘못한 거 없네. 그리고 버티는 국가기관들이 있잖아요. 2심, 3심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3심까지 가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됐고요. 아무튼 최종적으로 국가 잘못이 확정됐고 그러면 이제 2억을 더 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쪽에서 이제 청구해서 얼마를 더 받으시면 되고요. 2억을 다 받으시면 그러니까 10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국가 잘못이 확정되고 나서 청구하는 기간이 그동안 3년이었다고요. 3년이었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어느 한순간에 어디도 공고 한번 난 적이 없어요. 대법원 내부 문서로 그 3년을 6개월 6월로 바꿨어요. 그래서 6월로 바꾸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러니까 6개월 10일째 돼서 청구를 했어요. 6개월 12일이 돼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청구기간이 넘어서 버렸죠. 청구기간이 넘어서 버렸으니까 이 사람 청구는 유효하지 않다. 안 받아준다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10억 주기로 한 것은 기간이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돼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6개월로 바뀐 걸 국가에서 좀 알려줬어야죠. 대부분에서.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됐다고요. 더 각오하는 뭐고요. 청구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8억 내놔가 되는 거죠. 가집행했던 8억을 내놓으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웠으니까 8억 중에 일부를 썼습니다. 뭐 이제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4억 쓰고 4억 현찰이 남아 있었다고요. 4억 주고 그러니까 4억을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갚아야 되는데 받기는 그냥 이제 4억 쓴 걸 갚아야 되는 거죠. 갚아야 되는데 가상금이 어찌고 저쪽에서 연 20%요.
러시앤 캐시보다도 더 비싸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냥 꼴딱 차라리 안,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 억울하게 사는 걸로 끝났는데 부가 잘못 나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경우도 뭐 텔레비전에 요즘 뭐 나오고 그러고 있네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별도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청구 시효에 대한 얘기였고 아무튼 채권 소멸 시효 그러니까 민법에서 10년 행정법은 5년 여기만이 아니라 공법이니까 공법 여러 군데 채권 소멸 시효 5년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결론이요. 개발법 6문제죠. 그러니까 개발계획에서 3문제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 아주 복잡합니다. 깊은 건 빼고요. 또 뭐를 뭐로 본다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안 기습 발표할 수 있다. 두 가지는 꼭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환지에서 2문제 환지에서 환지계획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환지계획은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 환지 종류 9가지 중에 2가지만 신경 쓰시면 되고 환지 정지는 안 받고 그 다음에 환지 처분도 2가지요. 공고해서 넘겨준다. 판결 주시에 넘겨준다. 끝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행여라도 챙기지 마시고 공부하실 그러니까 민법 개론 말고 공법 공부하실 시간 있으면 동영상을 보시고 어떤 식으로 해서든 간에 동영상을 빨리 횟수를 채워놓으세요. 민법 개론 공법까지도 횟수를 채워놓으셔야 그래야 공부가 시작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 시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5번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앉아계시는 겁니다. 공부를 시작하시려면 빨리 횟수를 채우셔야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세 번째 법 도시정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